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investinvalley.com 타너스님의 미시련 예언. 타너스님은 1913년 출생한 한국의 승려입니다. 그의 본명은 호공을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하였고 16살 때부터 사서상경을 공부했으며 출가 전에 주역을 무려 5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22세에 오대산 상원사에 출가하였고 3년간 참선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양한 예언을 전했는데요. 이미 적중된 것은 한국전쟁,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사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도 천안까지는 위험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타너 스님의 미시련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미시련 예언 중 하나는 기울어진 지구의 회전축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지구의 자북극은 캐나다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자북극이 이동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지축이 바로 서면 계절의 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진과 해일이 자주 발생하고 한반도 서쪽이 융기하여 새로운 땅이 생기며 일본의 많은 분들이 침몰한다는 것도 그의 미시련 예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의 대지진 이후 서울은 동쪽으로 2cm, 울릉도는 동쪽으로 5cm 정도 이동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예언가인 고돈 스칼리오는 일본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서양에 큰 대륙이 생긴다고 예언하고 전세계적인 소규모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도 그의 미시련 예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전쟁은 중국의 추베도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등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연구가인 바비 셀러에 따르면 전쟁은 무려 25년에서 29년간이나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세계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도 그의 미시련 예언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예언은 영국의 예언가인 크리스 로빈슨도 내어놓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너 스님의 미시련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예언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